시장 어제와 오늘,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F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어제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장중에 상장이 상당히 좀 극한 변동성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 좀 투자 심리가 좀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에 이어서 S&P 지수도 이제 약세장 진입 좀 초읽기에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 좀 빠져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일 전에 그 급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위험성 선호 심리가 아직은 그렇게 의미 있게 회복되기는 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악재로 사실 시장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지금 민감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인데요. 이게 그 소매 유통 업체들의 이제 실적 부진, 뭐 월마트라든가 타겟, 결국에 매출이 뭐 소폭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비용단에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비용단에서 워낙 상승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순이익이 이제 감소되는, 사실상 계속 그 마진 스퀴즈에 대한, 그러니까 감익될 거다라는 우려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좀 주가 측면에서는 계속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로 보고 있고요. 전일에도 뭐 백화점 콜스 같은 업체들도 결국에는 계속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우려에서 좀 높은 좀 변동성을 보였던 것 같고요. 지금 좀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주간마다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제 소폭 좀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추세적으로 좀 다시 증가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이제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고용을 좀 이전보다는 좀 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어제 좀 같이 좀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고, 또 이러한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동시에 나타나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린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역시 뭐 미국 증시에 당연히 그 하락세에서 좀 부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계속 받을 것 같고요. 뭐 환율 부분에서 다소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도 높고, 그 수급 측면에서 또 외국인의 어떤 뚜렷한 또 자금 유입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물론 그 2,500선에서 이렇게 바닥권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뚜렷하게 좀 반등을 보일 가능성, 특히 이제 금요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여전히 저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저희 한번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